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태환이라고 하고 행정사 민법 2차를 오늘 처음 강의입니다. 대신에 저는 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신림동의 그 변호사 시험, 민법, 민사소송법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법무사 2차에 그 민법,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어요. 교재, 죄송한 말씀으로 그 교재가 금방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미처 교재가 아직 안 나와서 오늘은 프린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로 진행하는 걸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총은 한 번씩은 들으신 거죠. 민총. 그래서 민총을 혹시나 안 들으신 분이 있다라면 뭐 동영상이든 어떻게 해서 들으시고, 제 수업은 일단 민총을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그 민총을 한번 들어본 걸로, 공부한 걸로 전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민총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이 지금 1순환은 이제 기본서를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순환에는 사례와 단문을 같이 곁들여서, 그때는 또 사례 단문집이 출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서와 사례 단문집을 함께 병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단문은 대충 쓸 수는 있어요. 점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암기를 해서라도. 그러나 사례는 우리 사례가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계약법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례를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례는 좀 쉽지 않다고, 공부가 여러분 돼 있는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뭐 여러분이 법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뭐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서 사례를 준비할 것인가,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소설책처럼 기승전결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덜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재미도 찾아가며 그 재미의 끈을 가지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점수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강사의,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의무이고 그게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그 믿고 따라오신다면 그 스트레스 부분은 없애줄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믿고 따라와야 돼요. 예컨대 제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또는 물권법의 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우리 계약법 조문이 아닌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아, 저건 우리 시험범이 아니야 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법 안에도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그 부당이득 불법행위나 이러한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물권법에 뭐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들어는 봤잖아요. 저당권의 개념은 알아야만 쓸 수가 있죠. 담보물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올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필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하면 그때는 이제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계속 줄 테니까 그걸 잘 부여잡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서술은 각설을 하고 바로 진도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순환 때에는 여러분 공부를 뭐 몇 년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처음 민총 지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흡수력이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게 이렇게 돼서 그냥 하나도 안 남은 사람과 그래도 뭐라도 좀 남은 사람은 차이가 있게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백지인 상태에서 훨씬 더 남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훨씬 얻는 게더 많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몇년 되신 분도 나는 그냥 백지다 해서 기존에 있던 건 버린다기보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제 전체적인 숲을 좀 그려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간단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건지, 계약법이라는 게뭘 공부하는 건지. 일단은 계약법은 민법에 속해요. 민법. 민법은 법이라는 개념에 속하죠.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되겠어요.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은 한자로 치면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붙인 말인데,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다. 이치대로 흐른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회학적인 방법이고,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는 건. 이 법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은 이 말을 바꿔서, 여러분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령 거리에다 침 뱉으면, 과태료 물어야 되고,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한대 때리면 그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강제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법은 규범이고, 룰이고,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당한다. 강제력이 있는 것, 그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제력을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의무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의무.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강제당하고 구속당한다. 강제력, 구속력. 이러한 속성을 갖는데, 이 법을 이제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의무. 의무라는 건그 반대 측면에는 상대 측에서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세요. 법이라는 건 권리다. 권리는 이면에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와 동전의 양면이다. 권리, 의무. 이걸 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법을 배운다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를 배우는 것이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그럼 민법은 뭘 배우는 거냐? 민사. 민사와 관련된 권리를 배우는 거죠. 민사와 관련된 권리. 민법 안에는 민법 총칙, 여러분 배운 총칙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가족법이 있어요. 총칙은 이 전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제 종합해서 배운 것이고, 물권법은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를 배우는 법이 물권법. 물건. 여러분 볼펜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 소유죠? 소유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법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사람한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친구한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돈 빌려간 돈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사람에 대한 권리이고, 자, 10만 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줘야 받을 수 있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그 사람을, 특정된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그 특정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채무자,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자, 이 채권은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느냐? 이 채무자가 행위를 해야 만족을 얻어요. 아까 그 예에서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나한테 10만 원을 갚는 행위를 해야 이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이 채권에서 그 채무자의 행위, 그걸 급부라고 그래, 급부. 자, 급부라는 말을 기억을 합시다. 채무자의 행위, 그것을 급부라고 한다. 그 행위는 여러 개가 있다.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소비대차 계약이라면 돈을 갚을 의무, 임대차 계약이라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놓아줘서 그것을 수인해야 되는 의무. 이게 급부라고, 급부. 물권법은 물건을 바로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의 지금 소유권, 다 볼펜이나 샤프 가지고 계신데, 소유권자 여러분이죠? 그거 어떻게 만족을 얻고 있어요? 누군가의 행위가 중간에 개입되어야만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족을 얻고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지배한다.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만족을 얻어요. 그게 물권이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한마디로 급부가 있어야만 만족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권과 채권. 이것을 재산권이라고, 재산권. 가족법은 신분과 관련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에 부모가 가지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친권이라고 하죠. 친권. 예,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신, 뭐 결혼 안 했어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친권. 부모가 자식한테 가지는 권리. 그 권리는 계약을 체결해서 갖게 된 권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신분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과는 좀 다른, 이것은 신분권이라고,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 이게 신분권.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권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재산권과 신분권이에요. 재산권과 신분권을 배우는데, 그 재산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 채무자에 대한 권리인 채권, 그리고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인 신분권. 이렇게 재산권, 신분권이 있고, 우리가 그 중에서 배우는 건 이 채권법을 배우는 거죠. 채권법. 채권법은 다시 민법 총칙, 이게 민법 총칙이고, 이 재산권, 신분권 이 전체를 민법 강론이라고, 민법 강론. 이 민법 총론, 민법 총론, 민법 강론. 이 총론은 전체에 적용되는,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 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계약법 들어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매를 배울 때 매매 총론, 매매 강론. 계약법 안에도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총론 강론, 총론 강론. 그런 식으로 쭉 계속 그 사다리처럼, 피라미드처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민법 총론, 민법 강론. 민법 강론에는 재산권, 신분권,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근데 이 채권도 역시 다시 돌아오면, 이 채권이 양이 제일 많은 부분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 계약법 여기 속하고, 이 채권법도 다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총론은 이 강론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고, 이 채권 강론은, 그러면 채권, 지금 우리 민법에 민사와 관련된 권리를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해서 물권 채권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이 채권 안에는 채권 강론, 채권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걸 세부화 시키면 여기도 둘로 나뉘게 돼요. 채권의 종류, 우리 민법상의 권리의 종류가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뉜 것처럼, 저 재산권 중에 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종류는 두 개로 나뉘어요. 뭘로 나뉘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채권, 채무자에 대한 권리,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무슨 임대차 매매 뭐 여러 개 배우는데 그 권리를 크게 보면 둘로. 하나는 계약으로 정한 약이라는 건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정한 채권, 약정 채권이라고 해요. 계약으로 정한 채권. 계약이 없어도 채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이 없는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했어요. 계약이 없는데 채권이 발생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길 가는데 갑자기 그 건물 위에서 어떤 애가 뭐 이렇게 돌 같은 걸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이제 쳐다보겠죠? 쳐다봤더니 어떤 놈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수 없다 하고서 그냥 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뭐 해요? 때려요. 그러면 안 되고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치료비 내놔라 라고 하겠죠. 치료비 내놔라. 그게 무슨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놔라. 치료비 100만 원 내놔라 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 권리 채권이에요.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그 채권은 그러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 권리 인정이 되는데 둘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없어도 채권이 인정돼요. 그것을 그런 것들은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그것을 법정 채권이래요.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채권. 이 법정 채권은 세 개가 있어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채권은 세 가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근데 우리가 사무관리는 잘 나오잖아. 사례에서 쓸 일이 없고 답안에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하지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이건 답안에 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례, 단문이든 사례든 이 내용들을 채워넣으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계약법을 배우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문을 기억합시다. 이 부당이득은 741조. 제가 이렇게 이런 지렁이 같은 거 그리는데 이건 독일에서 쓰는 거고 저는 편의상 칠판에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답안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것은 제 741조 이렇게 제 몇 조 제 몇 항 이렇게 답안에 이렇게 쓰세요. 그러나 저는 뭐 748조 2항 이런 식으로 칠판에 쓰겠지만 여러분 답안에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독일에서의 논의고 여러분은 몇 조 몇 항 이렇게 쓰시기 바래요. 741조 부당이득 몇 조? 741조. 불법행위는 몇 조일까요? 750조. 750조. 자, 오늘은 이거 두 개 외워야 돼요. 741조, 750조에 따라 인정된다. 그래서 아까 같은 사례를 한번 줬다가 봅시다. 길 가는데 어떤 놈이 돌을 떨어뜨려서 터졌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느냐? 법정 채권으로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부당이득은 어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내놔라라고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냥 간단히 설명합시다. 사무관리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휴가를 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태풍이 분 거예요. 옆집 사람이 휴가로 어떤 미국의 해외여행을 갔는데 태풍이 막 불어요. 불어서 옆집에 지붕 뚜껑이 태풍으로 날아갔어요. 한쪽이 터진 거죠. 그래서 막 비가 막 들어와요. 그 안에는 뭐 중요한 가재도구도 있고 한데 막 들어와. 그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친한 옆집에 아무도 없는데 비가 막 뚜껑이 날아가서 비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해요? 뚜껑을 메꿔야 되겠죠. 거의 뚜껑을. 그러면은 가서 가재도 그 뭐 이렇게 판자나 나무 같은 거 공사
그 자재를 사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임시로라도 뚜껑을 막았어요. 보통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옆집에. 그러고 나면 어떻게, 그런데 돈이 그게 한 30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 판자도 사고 나무도 사고 못질도 하는 동안에 30만 원 들어갔어. 그걸 비용이라고 그래, 비용. 그러면 그 이제 옆집 사람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어떡해요? 내가 그거 뚜껑 막았다. 잘했지. 이렇게 하고 끝나나요? 어떡해요? 내놔라. 라고 청구하겠죠. 내가 네집 고쳐주는데 돈 들어갔는데 내놔라. 그러면 그걸 법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놔라고 청구하는 거. 그것을 사무관리라고 그래요. 타인의 사무를 대신 관리해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비용. 비용을 내놔라. 비용을 상환이라고 해요. 법에서. 돌려달라. 비용 상환 청구권을 사무관리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개념만, 아, 타인의 사무를 법률상 계약상 의무 없이,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타인의 사무를 타인을 위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 비용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뭐 조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조문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아, 이런 걸 사무관리라 한다. 부당이득은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예컨대 그 여러분이 직거래로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뭐 아이폰을 중고 아이폰을 10만 원에 샀다. 저도 하나 산 적이 있는데 아무튼 10만 원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야 이제 나도 이제 아이폰 쓴다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게 봤는데 눌렀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눌렀더니 핸드폰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과가 떠야 되는데 사과가 뜨는 게 아니라 이게 그놈이 찍어서 보낸 그 핸드폰 안에는 이거 그림을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게 가짜 핸드폰이에요. 가짜. 안 떠. 그럼 어떡하죠? 지금 그 10만원 계좌이체로 보냈고 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전화해서 이거 뭐죠? 이게 사기. 민총에서 배운 사기예요. 사기. 이 가짜 핸드폰을 진짜 핸드폰으로 속여가지고 판. 그러면 우리 민총에서 뭘, 사기는 110조. 이거 사기당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해요. 취소. 매매를 취소한다. 매매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 그럼 주고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가짜 핸드폰은 걔한테 돌려주고, 내가 걔한테 지급한 10만 원은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죠. 걔가 안 주면 어떤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10만 원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741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741조에 있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즉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네가 이득을 얻었다. 그럼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741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채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아까 설명한 대로 위법한 가해행위. 위법한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그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걸 750조에 규정하죠. 750조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법정 채권이다. 그래서 자, 지금 뭔 조금 멀리 왔는데 잘 보세요. 민사에 관련된 권리가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채권 총론은 우리가 이제 안 배우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할 거고 채권 강론을 지금 배우는데 이 강론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정 채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채권.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채권은 세 개밖에 없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741조, 750조 암기하시라고 해서 조문 숫자. 약정 채권, 이게 계약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이걸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계약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법은 권리라고 했잖아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우리가 배우려는 거. 우리가 시험 범위로 2차 시험에서 배우는 건 이 계약법을 배우는 계약법.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하나의 법리를 여러분이 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례를 풀 때 갑이 어떻게 했고 을이 어떻게 했고 병이 어떻게 했는데 이때 갑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느냐 이렇게 이게 법의 상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느냐. 좀 친절한 문제는 갑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이 있느냐라는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건 취소권이 있느냐. 항상 묻는 말은 다 그 형식이 조금 다를지언정 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 어떠한 권리 또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단추로 우리가 사례를 풀거나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첫 단추로 기억해야 되는 건 권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지금 봤던 것처럼 당사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계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둘 중에 하나다. 자, 계약을 했거나 또는 법률 규정. 항상 머릿속에 우리는 권리를 배우는데 그 권리의 발생 근거는 둘 중에 하나다.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이 행위. 우리 민총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게 아주 쉬워요. 법률행위, 민총에서 여러분 법률행위 배웠을 텐데 법률행위가 뭘까? 이 법률은 뭘로 바꾼다고 했죠? 법이라는 건 권리예요. 권리. 이 권리를 발생, 변동, 소멸시키는 행위예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그걸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 권리와 관련된 법 규정을 말하는 거죠. 법률 규정이나 법률행위에서 발생하게 된다. 법률행위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세 개가 있죠. 법률행위 종류는 민총회에서 배운 게 단독행위. 단독행위. 유언 같은 거죠. 유언.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변호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당신 10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너한테 10억을 남겼어. 유언. 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그냥 무식한 놈아. 이렇게 계약 안 해도 단독행위. 유언이 단독행위예요. 유언에 의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법률 행위로 발생한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 이 합동행위는 회사 설립하는 행위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에요. 이 합동행위는 이렇게 목표가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 의사표시가 있는 것. 의사표시가 있는 것. 그것을 합동이라고 하죠. 이게 회사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거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하는 것.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가 합치해서 성립하는 것. 이건 의사표시가 한 개밖에 없는 게 단독행위이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이 행위라는 건 사람의 행위는 사람이 뭔가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것. 이게 단독행위. 두 개가 있으되 두 개가 서로 대립해서 일치하는 것. 그걸 계약. 합동행위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의사표시가 여러 개 있는 것. 회사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합동행위. 그 중에 이 계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 우리는 권리를 배우는데 권리 발생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법률행위 중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우리 계약법을 배우는데, 이 계약법의 체계는 채권이다. 근데 물권은 따로 있는 거고, 그 채권 중에 채권 총론이 있는데, 이건 좀 의미가 뒤에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는 것도 곁들여서 기억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채권 총론에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 첫 시간에 기억할 건 390조예요. 자, 오늘 조문은 3개 암기해야 돼. 741조, 750조, 390조. 390조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법에서 이 권리를 배우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 배째라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 가게 되고 변호사가 필요하고 판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행정사가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배우는 건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 상황들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채권과 관련돼서 문제 되는 거 불이행.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채무 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390조다. 채무 불이행 390조. 이 채무 불이행이 되었을 때 효과는 어떠냐? 둘 중에 두 개예요, 두 개. 이걸 암기. 자, 우리 법에서 문제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아까 길 가다가 이게 위에서 돌 맞았을 때 뭘로 해결했죠?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했죠. 돈을 받으면 괜찮아진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으면. 상대방의 사과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돈을 받아야 해결해요. 법에서 모든 귀착점은 돈으로 해결해요. 돈. 돈. 그걸 손해배상이라 손해배상.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럼 돈 내놔라. 이렇게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 돈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권. 10만 원 받을 거에다가 이자 얹어가지고 돈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채무불이행 효과 첫 번째고 두 번째 효과는 해제권이라고 있어요. 해제권.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 너무 많이 들어갔나? 좀 따라 볼거 있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예. 예, 그럼 뭐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따라오세요. 결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법리예요.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교과서 빨리 한 글자도 못 나갔죠, 진도를?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에요. 이게 바탕이 돼야 되니까. 기본 베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이제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어릴 때는 걔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겉모습만 사람이지. 걔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건 고양이나 개나 똑같은 상태죠. 그 이제 사람 모습을 갖추려면 규율도 좀 알아야 되고 자아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되어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법을 공부하는 것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야 이제 법을 배우는 거죠. 계약 아무리 우리가 조금 배우는 거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법을 배우기 전에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혼인을 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혼인은 이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 지금 계약법 할때 매매, 뭐 임대차 이렇게
배우는데 이 뒤에는 다 계약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다 계약이에요. 계약. 혼인도 마찬가지로 계약입니다. 그냥 혼인 이렇게 하지만 계약이에요. 여러분 혼인하신 분 중에 나 계약서 쓴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계약서는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의사일치. 서로 의사일치하면 성립한다겠죠. 친구한테 돈 10만 원 빌려줄 때 뭐 차용증 꼬박꼬박 받아내는 악질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서로 말로 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구두로 서로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바로 의사가 일치하면 성립해요. 너 나랑 결혼할래? 청약.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혼인에서는 청혼이라고 하죠. 청혼. 뭐 꽃다발 들고 이렇게 해서 청혼. 그러면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거죠. 승낙. 너 생긴 것도 뭐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나도 나이가 있고 그 정도면 뭐 벌이도 그 정도면 해서 오케이 승낙. 그러면 혼인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혼인 계약. 그런데 계약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혼인하신 분도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할 텐데 계약은 중요한 게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계약에서 벗어나는 건 자유롭지 않아요. 계약 체결은 자유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인이죠. 하지만 계약 일단 계약 관계가 되면 법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법의 전 단계는 자유 단계이지만 법적인 관계로 들어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건 구속, 강제 이런 힘을 받게 돼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속. 계약의 구속을 받게 돼. 계약의 구속. 그러니까 혼인했다가 나 그만둘래.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로마법 이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걸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계약의 구속력.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벗어나는 건, 역시 벗어난다라는 건 또 다른 법률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법률 상태. 또 다른 법률 상태, 즉,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벗어나게 하는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 법률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까 봤잖아요. 권리 관계가 변동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행위가 있거나, 쉽게 말하면 계약, 법률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권리 상태가 변동되는 거예요. 혼인을 했는데 혼인에서 벗어나고 싶다. 둘이 다시 벗어나는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합의이혼이죠. 합의이혼. 아, 우리 벗어나자라고 이혼을 청약하고 이혼을 승낙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을 왜 하죠? 재판을 왜 해요? 상대방은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죠.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될 때 벗어나는 건 재판. 그러려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이혼 사유. 저 사람이 바람을 폈다. 저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또는 직계 존속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폐륜 행위를 했다. 뭐 그러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이 이혼 사유에 의해서 인정하는 걸 해제라고 그래요. 해제. 해제권. 일방에게 해제권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일방이 합의가 없어도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해제권. 자, 이
이 혼인 다시 정리하면 혼인은 계약의 구속력, 지켜야 되고 벗어나려면 당사자의 계약이 있거나 대표적인 행위는 계약이니까 계약이 있거나 합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 일방이 벗어나려면 법률 규정에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해제권이다. 해제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예요.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해제권은 계약의 구속에서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해제권. 이 해제권이 아까 390조 채무불이행 지금 하다가 왔어요. 채무불이행 390조인데 이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돈 달라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계약의 해제권이 있다. 자, 암기. 390조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어떤 권리가 발생한다고요? 해제권,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해제권은 계약 관계를 소멸을 하는 거예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예컨대, 이 손해배상 청구 예컨대, 중고 노트북을 나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해서 중고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거래로 인터넷에서 뭐 중고나라 이런 데서 사기로 했어요. 한 4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서로 그 사진을 보고서 체결해서 빨리 나 지금 인터넷 강의 시험이 지금 몇 달 안 남아가지고 그걸 봐서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돈만 받고 40만 원, 그걸 돈 받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먼저 빨리, 물건 득템했다 해가지고, 돈을 먼저 선입금을 했는데, 안 보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됐다 갑시다. 인터넷 강의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아서 그걸 하려고 샀는데, 안 보내줘요. 돈은 보냈는데. 그럼 내가 물을 수 있는 수단은 계약을 했잖아. 매매 계약.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자. 이러한 사례에서 여러분 이런 사례에서 중고 노트북을 내가 시험 보려고 인터넷 강의 들으려고 샀는데 돈을 보냈는데 그 녀석이 노트북을 안 보내준다. 이때 나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례라고 합시다. 나는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구도는 뭘로 가져가야 된다겠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계약상 행위. 행위의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니까 계약을 볼 거예요. 계약상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또는 법률 규정상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기타 많은 규정이 있지만 일단 전 대표적으로. 그 사례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녀석이 노트북을 줄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돼요. 조문은 390조 그래요. 390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90조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의 효과는 둘 중에 하나라겠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의 해제권. 근데 이건 차이가 있다고. 해제권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해제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소멸해요. 계약이 처음부터, 우리가 취소권 행사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효과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해제권. 소급해서 소멸하게 돼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 유지. 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형된다라고 봐요. 원래 나는 어떠한 채권이 있었죠? 노트북의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하라. 노트북을 나한테 넘겨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죠. 노트북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그런데 그것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 돈 달라라는 채권으로 변한다. 그런데 내가 40만 원 주고 나는 노트북, A라는 노트북을 받기로 했는데 나 노트북 너 줄 필요 없다. 돈으로 바꿔. 나 인터넷 강의 너 때문에 못 듣고 했으니까 이게 50만 원, 손해가 50만 원 됐다. 50만 원 내놔라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노트북이라는 급부가 50만 원의 급부로 변하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나는 일단 40만 원은 줘야 돼요. 주고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이제 이걸 뭐 상계라고 해서 쌤쌤 처리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관계가 변하는 거다. 이거 유지, 변형. 자, 이 두 가지 개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존의 어떤 급부가 옷을 바꿔 입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해제권 개념을 알려면 원칙을 알아야 되겠죠. 원칙은 원래 한번 계약하면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자, 오늘은 그럼 첫 시간으로 지금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우리 지금 이 첫 시간에 배운 것은 법이라는 게 강제력이고 권리이다. 그 중에 물권법과 채권법. 이 채권에는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 그래서 약정채권, 법정채권, 법정채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 숲을 본 거예요. 우리가 계약법이라는 게 민법 전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고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벗어나려면 반드시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둘이 합의해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합의 해제. 합의가 안 될 때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해제권이라는 해제권. 해제권. 그래서 그 예를 혼인과 관련해서 뭐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예를 제가 간단히 하나 언급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잠시 쉬었다가 계약 총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